할렐루야. 오늘 수요일 저녁 오늘 말씀은 요한일서 2장에 있는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2장 18절부터 24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아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라.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아멘. 자, 여러분, 이 요한 1서에 있는 말씀 중에서 특별히 2장에 나와 있는 이 본문의 말씀은 이 소속의 문제입니다. 제가 늘이 말씀을 볼 때마다 이 소속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게 되죠. 사회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느 무리에, 어느 관계성 속에 내가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때면 인생의 방향이 달라질 수도 있고 또 인생의 삶의 모토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그리스도 안에라고 하는 그 안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하는 아주 중요한 사실은 소속의 문제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이런 마지막 때라는 말씀을 우리가 익히 잘 알고 또 많이 들은 말입니다. 그런데 그 너무나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 말이 이내 인이 베겨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를 자꾸 잊어버리죠. 중요한 의미를 가진 단어를 여러 번 사용하다 보니까 그 중요한 의미를 가진 단어의 그 소위 가치가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이런 마지막 때라는 것이 사실은 중요한 의미뿐만이 아니라 무서운 말이죠. 그런데 이제 이런 말들이 그냥 평상시든 늘 농담적으로 던지는 의미로 바뀌어졌으니 여러분 그 말의 가치가 얼마나 지금 떨어졌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때라. 그런데 그 마지막 때적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나니.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8절부터 시작해서 24절까지 있는 말씀 보면 적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고,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적그리스도에 소속된 사람, 하나님께 소속된 사람, 그리고 적그리스도에 속한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사느냐를 본문이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적그리스도가 많다고 했습니다. 자,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다. 그래서 그걸 보고도 우리는 또뭘할수 있어요? 아, 이거 마지막 때구나. 왜요? 그는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많은 교훈들이 나오는 것도 좋은 것이겠지만, 그러나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또 믿음의 사람들은 뭘볼수 있냐면, 아, 이게 마지막 때구나. 이렇게 많은 말들이 나오고, 많은 그 theology 그 신학들이 나오고, 그다음에 이데올로기 신그 이념들이 나오는 이런 때, 여러분,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좀 복잡해지죠. 지금 사도 요한은 그것을 보는 겁니다. 적그리스도가 많이 나온 것을 보면서도 이게 마지막 때라는 거죠. 그리고 거더 들어가서 이제 이 적그리스도라는 말은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이제 요한일서 4장에 가서도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4장에 있는 말씀을 제가 먼저 잠깐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에 있는 말씀, 이 4장 그 2절 3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그리스도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 여러분 보세요. 사도 요한 시대나 그럼 그 전에도 그렇고 그 이후로도 복음이 나왔고 그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결정적인 십자가의 사건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도 많은 이론들이 나왔고 또그 이론들은 결국 무엇을 파괴시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자꾸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오신 예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는, 육체로 오신 예수는 아니다라고 부인하는 거죠. 그래서 이 본문에 4장에 와서도 그러는 겁니다.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 부인하는 것, 부인하는 자, 그가 적그리스도다. 여러분, 우리가 자꾸 적그리스도 하면은 뭐 앞으로 마지막 때 나타난 큰 어떤 우상의 정체. 물론 그것도 그렇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적그리스도의 의미는, 그 의미는 어떤 물체 하나를 두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인정하지 아니하는 모든 그런 마음을 가진 자를 통합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적그리스도의 더 통합적인 의미를 뭘 얘기했냐면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건 믿지 않는 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지 않는 자라고 딱두 가지로 일단 못을 박았어요. 그러니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도 여러분 이제 19절 이하로부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예수를 인정하지 않는 자입니다. 믿지 않는 거. 그래서 믿지 않으니까 내가 예수 안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그부터 딱 이야기하는 거죠. 그의 사상, 그의 이론, 그의 믿음이 예수를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여러분 우리 주위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너 예수 믿어? 아, 믿기는 믿는데 아직은 내가 확신이 없어.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또 그뿐만이 아니고 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고 그가 우리의 생명에 주시어. 에이 웃기는 소리 하지 마. 하면서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마지막 때는 뭘 우리가 알수 있냐면 믿느냐 안 믿느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느냐? 그가 우리의 구세주이심을 믿느냐? 그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것을 믿느냐?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삶의 앞으로 생명과 사망을 좌우하게 돼 아주 놀라운 어떻게 보면 능력입니다. 전 여러분들 안에 이런 믿음에 관해서 흔들림이 없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우리가 갖고 있기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고 또 모든 찬양하는 것들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믿지 않으면 예수께서를 믿지 않으면 그런 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예배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찬양도 기도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그런 예배나 기도나 말씀 찬양을 통해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인정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마지막 때 나타난 현상은 뭘까요? 그런 것들이 이제 없어지게 하고 못 들여지게 되는 거예요.
찬양 못하게 하고 기도 못하게 하고 예배 못하게 하고.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 19, 이 우한 폐렴 때문에 지금 우리가 우리 교회도 벌써 두 달 반 이상을 지금 예배를 못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또 오시는 분 몇 분만 예배 드립니다. 못 오시는 분들이 말씀드려요. 마음이 너무너무 답답하다고. 여러분 이런 일들이 지금은 이제 조금은 어떤 그 특별한 일 때문에 이런 사건이 터져서 사회 거리두기 운동 때문에 지금 못 모이고 있습니다. 그냥 실제적으로 이제는 이런 예배의 가치가 추락할 때가 있다는 거죠. 예배의 가치가 추락할 때, 내가 기도하는 기도의 가치가 추락할 때는 언제일까요?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지 않기 시작한다든지,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확신이 없어질 때 되면은, 그때는 그냥 예배 안 드려요. 아직은 야 이게 마지막 때인가 갑자기 이런 일이 생기니까 막 두려움 때문에 더 예배드리고 싶고 교회 가고 싶은 마음도 있겠지만 언젠가 이런 일들이 쭉 계속 이루어지고 문제가 사건이 커지다 보면은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낮아질 때도 있을 겁니다. 그때는 기도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환경이 너무나 심각해져 버리면 믿음이라는 이 가치가 여러분 없어질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정말 무서운 시대입니다. 그때가 되면 정말 무서운 거예요. 지금은 뭐 하나의 예표적인 것 그런 모습이겠죠. 그래서 적그리스도라는 말은 결국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예수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두 번째가 이제 소속의 문제입니다. 19절, 20절의 말씀 보면은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믿던 사람들 중에서 일부가 떨어져 나간 겁니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떨어져 나갔을 때는 그리스도 안에 속하지 않은 거예요. 왜? 처음에는 어떻게 같이 운동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전도하고, 같이 가다가, 가다 보니까, 이거 뭐, 아닌 것 같아요, 느낌이. 그래서 가는 거예요. 이건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은 바울이 그 대마에 대한 이야기를 디모데한테 하잖아요. 대마는 그 1차 전쟁 때 바울과 같이 다녔던 사람입니다.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떠나서 갈라디아로 갔고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같이 할 때는 으쌰으쌰으쌰 해가지고 막 많은 사람이 같이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시간이 점점점 가면 갈수록 여러분 믿음에 대한 견고함이 없으면 다 떨어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나갔습니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이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서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라. 사도 요한은 여기서 일단 복음 안에 있다가 같이 신앙생활에 나간 사람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우리에게 속하지 않았다. 우리에게 속한 사람이었더라면 같이 복음 안에 있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의미도 우리에게서 많은 믿음 생활하면서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되죠. 왜냐하면 이제는 이 세상은 여러분 개인주의니까 나중심적인 생활 아닙니까? 나중심적이다라는 말은 뭐냐면 내가 좋으면 오케이, 내가 싫으면 뭐 다른 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중심이고 신앙 하나님의 영광이 중심이 아니고 나 중심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이제 교회가 굉장히 많죠. 많은 목회자들 나오고 또 성경 공부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내 취향에 맞는 곳을 찾아갑니다. 뭐 나쁘다는 것은 아니겠죠. 그러나 그런 것이 자꾸 어떤 운동처럼 사회 전반이 그런 식으로 움직이면요. 나 좋은 쪽으로 찾아가는 쪽에 신앙을 쌓다 보면요 결국에는 하나님도 내 좋은 쪽으로 찾아가는 쪽에서 하나님도 세칸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 과연 온전한 믿음으로 설 수 있을까요? 그거 쉽지 않은 거예요. 세상은 자꾸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게 뭐 옳은 것 같고 굉장히 그 믿음을 더 이렇게 받들어주는 것 같지만 그러나 전체적인 면에서 보면은 나 중심적인 신앙생활은 언제든지 어떤 큰 중요한 문제가 만나면 무너지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견고하지 못해요.
여러분 지금 사도 요한은 그 이야기를 여기서 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 거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우리에서 떠나갔다는 얘기예요. 그 우리에서 떠났다는 얘기는 인간적 중심이 아니라 복음에서 떠나갔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복음에서 떠나간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뭐냐, 20절에 보면 너희는 거룩과 신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는 자. 근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이렇게 떠나간 사람들이 20절에 말씀한 것처럼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 안다는 말이 본문의 말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알고 알지 아니 이거 너무 많이 나와요. 근데 이런 의미가 다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을 마음속으로 이미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히브리서 9장에 보면은 한 번 하나님의 비침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다 맛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떠나간 거예요. 그리스도 십자가를 믿지 않는 거예요. 이 고범죄라 그래요. 고범죄라 그래요. 근데 이런 사람은 뭐라 그러냐면 결국은 회복할 수 없다 그래요. 이게 참 무서운 말입니다. 왜 다 체험했는데 다 알았는데 그런데도 그들은 결론이 뭐예요? 떠나가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보면 사도 요한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몰라서 떠나가는 게 아니고 알았어요. 아, 하나님이라는 분이 이런 분이구나. 아, 그분이 우리에게 이런 걸 주는구나. 그런데 알았는데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떠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그렇게 떠나갔어요. 떠나가다 보니까 소속의 문제가 이제 생겨버린 거죠. 떠나갔어요. 21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한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았습니다. 보세요. 내가 지금 너희에게 이 말 쓰는 것은 다시 한 말씀드립니다. 그들이 떠나갔든 안 떠나갔든 떠나간 사람도 마찬가지고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너희가 진리를 알기 때문에 내가 이 말을 쓴다. 거짓은 진리 안에 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지금 이 소위 사도 요한이 지금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 말씀의 견고함은 모든 서신서에서 또 뭐 성경 전체가 알려주는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의 경고함입니다. 아는 자는 떠나갈 수 없는 거예요. 아는 자는. 저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뭐 어떤 의미에서든지 여러분 견고해서 흔들리지 않기를 저는 바랍니다. 뭐 매번 이 말씀은 매번 강조해도 사실은 부족함이 없어요. 왜냐면 나를 흔들게 만드는 상황들은 너무나 많고 그런 상황 사건 순간순간에 내가 너무나 많이 넘어지니까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우리가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 나는 너무 연약합니다.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늘 그럴 때마다 오히려 주님의 손길에 도움을 요청하고 그 안에 우리가 견고하게 서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시라는 이 믿음 안에서 여러분들 신앙의 틀이 항상 견고하기를 저는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